강상청풍, 맑은 바람. 이번 전시 출품작은 대부분 소경산소화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여느 산소화에서 볼 수 있는 나무, 사람, 언덕, 강, 바위 등 동등한 무게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점경인물상입니다. 동양의 회화에 등장하는 간단하고 작게 묘사된 화중인물을 의미합니다. 점경인물상은 절경을 여행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친자연적 존재로, 혹은 옛 이야기나 문학작품을 그린 고사 인물화의 주인공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림에서 소재, 주제에 따라 크기, 위치, 동세가 다르게 그려지므로 그림의 형식과 양식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박노수 화백은 점경인물을 자신의 화폭에 넣어 그림의 품격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강에 부는 맑은 바람, 화백의 작품을 통해 함께 느끼셨나요? 자연을 사랑하고 항상 가까이 하였던 남정 박노수 화백의 작품을 감상하며 화면에 동화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동양인은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의 일부가 되려고 한다.